여러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서대구 교당에서 온 사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신년 할례식에 원래 서대구 교당에서 교당을 새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 강산담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오늘 떨립니다. 떨려도 제가 느끼고 또 그 교당을 지으면서 희열을 느꼈던 강산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 교당은 전 서문교당이 서대구 지역의 용산동에 이전 신축을 하여 교당 위치에 부합되는 이름인 서대구 교당으로 교당을 바꾸고 교명을 바꾸고 12월에 새 교당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3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봉불식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전을 소망하였으나 여건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군데 알아봤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저 부회장 유현숙 씨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교당을 찾았는데요. 그 시간이 흐른 중에 작년 1월 현재의 위치를 150평 용산동 교당 입지를 적당하게 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서문교당을 매매하고 새로운 용산동 교당에 교당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전번에 계시던 서경수 교무님께서 몇몇 교도들과 답사를 하던 중 나상인 교무님이 부임을 하시고 교구 상임위원들도 미리 현지 답사해보고 위치상으로는 그만한 가격이 그만한 태를 구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몇 차례의 논의 결과 매입을 결정하기로 하여 결국 2월 21일 동시에 매각과 매수가 결정이 되어 6개월간의 공사를 시작하여 작년 12월 준공을 마치고 이사하였습니다. 교당 신축하는 일은 교도들의 공동 염원과 진리의 호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앉아서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속도의 느낌으로 받으며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정말 이 불사가 진리의 강력한 인도라 생각하며 금생의 공도를 위한 사업이라 바로 이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소성대의 협력으로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이 모두 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사안님께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되고 보면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이 일심합력, 기도 정성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당 형편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 막막하던 일이 시작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출가 제가의 일심합력으로 이소성대의 위력으로 천일 기도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협력해 주신 기도인들과 잘되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시는 종복사님과 소중한 정제를 희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문제들은 우리 교당이 정성을 다하고 교화사업에 정성을 다하면 또한 해결되는 날이 있으리라 믿고 오직 기도심으로 공부심으로 정진 나갈 것을 서대구 교당 교도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다짐합니다. 신축 교당 신축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집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여 매일매일 신축 현상을 다녀와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성을 모으고 합력해 이 교당을 이루어냈습니다. 신축 교당을 위한 정성으로 일천일 기도 원기 105년 6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113일째 기도를
기도일입니다. 천일 기도 덕분에 매일 아침 집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 일심으로 공부를 놓지 않고 이제 영원한 나의 소중한 서원과 공부심을 챙겨 마음 공부를 면밀히 하여 무근업을 청산하고 신업을 복을 짓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공부가 이제 절실히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대구 교단 교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화합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서로 법정을 나누는 행복한 교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화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인연 있는 불륜들을 찾아 나서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제 교화 불공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들은 교무의 길을 가고 있고 딸과 사이는 대구교당 교도로서 교당의 진맥을 대고 살아주니 참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사담인데요. 저 지금 돌아가신 이경순 종사님께서 제가 갓 결혼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이경순 법사님께서 그래 니도 연한이시지만에 시집을 왔으니까 뭔가 큰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경순 부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인 줄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제 이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참 그 법사님 말씀이 저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 아들을 전무 출신으로 보내가 지금 영산선학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이경순 법사님의 말씀을 한 개는 실천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교당을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잘 교당을 잘 짓고 또 입주까지 하고 3월 25일 2시 반에 봉불식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이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당이 완성되어 원불교 서대구 교당이라는 간판이 이렇게 건물에 올라갈 때 그 희열은 정말 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당을 짓는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게 동참하시갖고 그 희열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른상 부처님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제 외할머니 이름으로 제가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셨습니다. 제가 원불교라 제가 교당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49대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